기타 작업의 차트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1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판매 현황표가 작성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차트는 보통 다섯 문항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에서 차트 문제는 총 10점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품목별로 그럼 품목을 범위를 지정합니다. A2부터 A8까지 선택하시고요. 품목별로 판매량과 목표량, 그래서 C2부터 D8까지 선택합니다. A2부터 A8, C2부터 D8 영역을 선택한 다음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가시면 차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종류를 선택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문구 세로막대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로막대형의 첫 번째 부는 2차원 세로막대 첫 번째 문구 세로막대형을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차트가 만들어지죠? 이 차트에 대해서 두 번째 차트 제목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레이아웃에 가면 레이블 첫 번째 차트 제목이 있고요.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을 클릭, 범위 정하셔서 한꺼번에 지우시고요. 문구, 판매, 현황이라는 차트 제목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글꼴은 도둠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도둠체 선택하시고요. 크기는 16을 선택합니다. 그다음 글꼴 스타일은 굵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차트 제목 입력과 서식 작업을 하셨고, 세 번째 판매량 계열, 붉은색 계열을 선택하면 판매량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판매량 계열의 노트, 그럼 첫 번째에는 붉은색 계열 노트를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레이블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판매량의 노트 하나의 요소에 대해서만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차트 테두리입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제가 여기로 이동 여기로 복사가 나오는 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를 때 약간 움직이면 그런 이동 복사의 메뉴가 나오고요. 정상적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맨 아래쪽에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차트를 만들고 났을 때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겠다. 그 다음 그림자에 가셔서요. 미리 설정을 클릭한 다음 바깥쪽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하고요. 닫기를 클릭하면 오른쪽 아래에 그림자가 표시가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차트는 동일 시트의 A10부터 H28 영역에 위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드래그합니다. 시작점을 A10 셀 쪽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그 다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H28 영역까지 드래그합니다. 네, H28. 그래서 A10부터 시작해서 H28 영역까지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다섯 번째 차트 위치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에서 2, 5, 10점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차트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예제는 차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선 간혹 첫 번째 예제처럼 차트를 만드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보통은 두 번째와 세 번째처럼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만들어져 있는 차트를 가지고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제를 가지고 3학년, 4학년이 그림과 같이 추가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현재는 신입생과 그다음 2학년 데이터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3학년, 4학년을 추가하겠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3학년, 4학년 영역을 선택해서요. Ctrl-C 그 다음 차트에 와서 Ctrl V 하시면 3학년, 4학년의 데이터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다시 Ctrl Z 눌러서 실행 취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서요. 범위를요. 기존 범위를 지우고요. 새롭게
3학년과 4학년이 들어갈 수 있도록 A3부터 28 영역까지 선택하면 한 번에 범위가 선택이 되고요.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신입생부터 4학년까지 차트가 표현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 범위 수정하는 첫 번째 작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차트에 대한 제목을 넣고자 합니다. 레이아웃에 가서요. 레이블에 차트 제목,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대학생 재무 분석이라고 입력합니다. 대학생 재무 분석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다음 글꼴은 굴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글꼴에 가셔서 굴림체를 선택하시고요. 크기는 14라고 되어 있습니다. 14, 그다음 굵게 지정합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가로 항목축, 옷부터 책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 항목축에 대해서 글꼴 크기를 12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항목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미니 도구 몸을 이용하셔서요. 글꼴 크기를 12로 수정합니다. 다음 네 번째, 4학년 계열이 보라색 계열이고요. 숙박, 하숙에 해당한 4학년 계열을 보라색을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숙식 하숙이라고 되어 있는 보라색 4학년 계열을 선택하면 하나의 요소만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의 요소의 값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게 되면 하나의 요소에 대해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범례에 대한 서식입니다. 오른쪽에 신입생부터 4학년까지 각각에 대한 막대에 대한 색깔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파란색은 신입생, 그 다음에 붉은색은 2학년, 그 다음에 연두색 3학년, 보라색 4학년. 표시가 되어 있는 범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범례 서식에 갑니다. 문제에서 범례는 아래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범례 옵션의 아래쪽을 선택하시고요. 다시 그림자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림자를 선택하시고 미리 설정에 가셔서 바깥쪽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합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하면 그림자 효과가 들어가는데 배경 색깔이 없을 때는 이렇게 그림자 효과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요. 채우기에 단색 채우기, 그 다음 흰색 배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우기에 가셔서 단색 채우기에 채우기 색상을 흰색 배경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닫기 버튼 누르시면 문제에 요구한 차트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갖고 내가 작업한 거와 맞게 되어 있나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세 번째 차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차트 예제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져 있는 차트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다섯 문항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아파트 관리비 부과 내역에서 문제에서 난방비, 수도비 합계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난방비, 그 다음에 수도비, 수도비는 붉은색 계열입니다. 그럼 중간에 있는 공동 경비에 해당한 연두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두색에 해당한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키보드 딜리트 또는 마우스 오른쪽 삭제 버튼 누르셔도 돼요. 보라색 계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리비 계열도 선택하시고 딜리트 누르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삭제를 클릭하시면 난방비와 수도비와 합계만 차트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합계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차트 종류를 표시 기능 꺾은 선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합계 막대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꺾은 선형의 네 번째에 있는 표시 기능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다시 한번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요. 보조축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서 보조축을 선택하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세 번째 차트 제목을 넣고자 합니다. 레이아웃에 가서 레이블의 차트 제목의 차트 위를 클릭하시고요.
기존에 표시된 차트 제목을 범위 정하신 상태에서 새롭게 아파트 관리비 부과 내역이라고 입력하면 바로 차트 제목을 입력할 수 있으실 거고요. 차트 제목에 대해서 굵게 15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글꼴 스타일이 아마 굵게 되어 있으실 거고요. 15를 선택하려니까 없습니다. 그럼 15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보조 세로축 제목을 넣기 위해서 보조 세로축 제목에 이 꺾은 선형은 합계를 나타낸 겁니다라는 제목을 넣기 위해 축 제목에 가셔서 보조 세로축 제목에 가셔서 세로 제목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제목을 합계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눈금의 표시 단위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 보조 눈금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서 문제에서 표시 단위를 만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보조 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 메뉴를 클릭하셨고요. 그 다음 축 옵션에 가시면 표시 단위가 있습니다. 현재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00, 1000, 만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만을 선택하시고 닫기 버튼 누르시면 오른쪽에 곱하기 만이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문제에서 눈금의 표시 단위를 만으로 지정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 보조 눈금의 표시 단위를 만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도형의 설명선에 그럼 도형을 가기 위해서 삽입에 가면 도형에 갔을 때 설명선에 설명선 3번입니다. 설명선 3번.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예, 설명선 번호, 예, 이름이 나와 있을 거고요. 설명선 3번 선택하시고, 그 다음 위치가요. 101, 102동, 난방비입니다. 102동에 파란색, 붉은색, 파란색 계열에다가 옆에다가 드래그를 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최고 사용량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설명서 3번에 아래쪽에요. 노란색 마름모 크기 모양 조절이 있고요. 모양 조절을 이용하셔서 우리 102동의 난방비 계열 쪽으로, 요소 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의 위치를 좀 참조하셔가지고요. 노란색 마름모를 이용하셔서 모양을 좀 수정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또 문제에서요. 최고 사용량이라는 설명선을 추가하고 설명선 개체 크기는 자동 크기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입력하셨던 설명선 3에서 마우스 오른쪽 개체 서식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 개체 서식을 클릭한 다음에 텍스트 상자에 가셔서 도형을 텍스트 크기에 맞춤이라는 자동 맞춤이라는 옵션을 선택하시고 닫기 버튼 누르시면 이제 크기 조절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된 차트를 가지고 다섯 항목의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보통은 차트 문제가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요. 뒤쪽에서 모의고사와 기출문제를 더 연습하시면 충분히 시험장에서 모든 서식 지정하는 거는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